안녕하세요, 까리안자득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앙카 브리지스톤을 이제 모두 튜닝한 후 이제 첫 라이딩을 갔다 와봤습니다. 네, 거리는 약 15km 이제 라이딩을 해봤고요. 일단 보통 흔히 나오는 이제 입문용 픽시 완성차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앙카가 이제 조금 더 가볍고 이제 가속도 잘 되고 이제 완만한 어필을 올라갔을 때 네, 좀더 페달링이 가벼웠습니다. 네, 그 약간은 체감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은 한번 속도를 높게 받기 시작하면 이게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는 점입니다. 예, 기어비가 좀 모자라서 그 제대로 된 에어로 효과는 못 느껴봤는데 예, 기어비를 좀 높이고 한 속도 한 35에서 한40 이상 되면 이게 체감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바리도 이제 풍절음이랑 공명음이 굉장히 잘 들리는 편이고요. 이제 캄파놀로 지블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주행했을 때는 공명음이 잘안 나는데 이제 코너를 꺾을 때나 이제 댄싱할 때 자전거를 이제 흔들면서 탈 때는 공명음이 좀 많이 났습니다. 네, 뭐 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네. 사람의 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일단은 네, 이뻐서 네, 저는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하철 점프할 때 이제 들고 다니기 가벼워서 편합니다. 네,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